천하의 가혹한 평가를 받게 되실 것이. 그거는 색깔 넣거나 이모티콘 같은 거 넣으면. 500원인가요? 이모티콘은 모르겠고 아무튼 색깔 뭐 그런 거 있더라고. 색깔 그냥 닫아놓고 하다가 열었거든. 모두가 하나 되어. 일단 또 오랜만이니까. 그럼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상황 설명. 일단 왼쪽에 여기는 서령인가요? 거의 다 해결을 했고 마초가 남아있는데 현재 마초가 어디? 석봉인가? 네, 녹평몽시 석봉이죠? 이 녹평몽시는 유비의 후손입니다. 유비 쪽 유비 세력이 망해서 죽어서 녹평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초가 그 석곡이고, 그 다음에 한수는 독자적인 세력이고, 한숭이 되죠. 한수 목을 베어버렸어요. 유비 관우 장비 목도 베었고요. 그리고 우리 땅 사이에 장현이라는 이 도적놈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데 오나라 속국이에요. 오나라 속국이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어디와 전쟁을 하고 있냐? 대공국 공룡과 원술. 원술은 우리랑 친한데 오나라 속국이라서 그렇고, 그 다음 공주, 오나라 황제 칭한 다음에 오나라랑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 여기 거운위국이라고 여기가 누구 나라더라? 아무튼 여기 거운위국이라고 허접한 나라 하나 있어요. 가서 멸망시키면 됩니다. 고대로 쭉 내려가서 권위국 멸망시키면 돼요. 그리고 지금 마초랑은 전쟁 중은 아닌 것 같고, 전쟁 중인 국가는 이렇게 있네. 백성들을 섬겨라. 힐턴, 하턴 이쪽이 좀 더 가깝구나. 준비해라. 전진한다. 인물 성장. 하선훈. 26세. 능력치는 그저 그래. 박여정 35세. 팀태 67세. 강등 34세. 능력치도 그저 그래. 호사 그리고 내가 내정을 좀 너무 안 했었거든? 내정을 너무 안 했었는데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에는 녹평몽한테 조공으로 15,000원 받고 있어요. 건위국한테도 받고 있는데 저돈 주는 거 보면 건위국이 땅이 하나밖에 없나 봐. 그래서 건위국 가서 멸망시키려고. 녹평몽 바로 아래. 여기 녹평몽 겁니다. 유표땅이에요, 유표땅. 원래 유비가 유표 땅을 먹었었기 때문에. 백마의종 습격. 모집한 기병의 등급 플러스 1. 좋네. 여기가 어디지? 안정? 여긴가? 요서. 오, 부평. 유주. 오이. 오케이. 상용. 오케이. 팔거. 이걸 철거해야겠다. 철거. 철거. 쌀이 마이너스 22나 되네. 이게 왜 쌀이 마이너스 22냐면 지금 도시 중에서 너무 레벨이 높은 도시가 있는 거야. 도시를 막 먹다 보니까 레벨이 너무 높은 도시가 있는 거야. 8레벨 도시 이런 거. 이런 데서 쌀을 미친 듯이 먹는 거지. 네, 지비아님 다녀오세요. 칸톨인가요? 칸톨님아요. 그리고 등급 너무 높은 도시는 쌀을 먹기 때문에 좀 감당이 안 돼. 등급 너무 높은 도시 어디서 쌀을 먹고 있지, 이렇게? 마이너스 20, 여기. 아빠. 9레벨이야? 꽤 높네. 1,500원 벌긴 하는데 너무 높다.
근데 귀찮아 저 냅뒀는데. 이 말이 몇 레벨 이상 해야 되지? 몇 등급 이상 해야 되지? 4레벨 4레벨만 돼도 되네? 4레벨만 해도 다 올라가는구나. 여기도 너무 높다. 아, 다섯 개에서 네 개로 내려가네. 내리면 지금 외교로 마이너스 4, 식량시장에서 마이너스 12. 이 식량시장들 좀 처리해주면 해결이 될 것 같네. 다운그레이드도 몇 개 시켰으니까. 와, 나 여기 9레벨 옆에 무슨 마크 같은 거 있네? 뭔지 몰라도. 분주란 뜻인가? 오방. 그래서 격화를 해야 쌀이 돌아와요. 격화를 안 하면 쌀이 안 돌아. 케이드스님아요. 여기가 성견당이구나. 아, 원술이랑 이런 애들이랑 좀 그 전쟁 끊을 애들은 끊고 싶은데 오나라 지금 준다네. 비공국도 준다고 하고. 근데 나 통일해야 되니까 이것들 받아주면 안 돼. 열과 성을 다해라. 천하를 위해. 뜨거운 가슴으로. 언제나 정직하라. 그리고 또 오늘로 이 건의국이나 부수러 내려가자. 그리고 도조로 오늘 이거 천하의 위협을 없앨 것이다. 에이! 나의 전략에 적수가 없구나. 인구늘어나는 관리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관리라는 게 쌀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조충. 너 혹시 조조 아들 아니니? 좀 봐야겠다. 일단은 풀어줄게요. 왜냐면 조조 아들이면 괜히 귀찮을 수 있으니까. 나의 자비로움을 기억하겠지. 농지를 일단 다시 되찾았고. 내정에 신경 쓸 시간이로다. 조충이 조조 아들 맞나? 이 게임은 이런 걸 좀 볼 수가 없어서 불편해. 그 부모 자식 관계인지 그걸 알 수가 없네. 천통 언제 하냐고? 아, 여기 이 누구지?
아우 이거 마이크 왜 이래 또. 그 정강은 천하통이라는 게좀 빡센 것 같아. 왜냐면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마이너스라서. 이거 잠깐만요. 마이크 온오프 키가 잘 작동을 안 하네. 아무튼 뭐 초크라고? 아무튼 정강은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이너스라서 그 통이라는 게좀 빡센 것 같아. 힘을 다해 공격해라! 아 진짜 용기를 내라! 불씨를 다시 피워야 한다. 구부러지되 부러지지 마라. 안 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나? 해줘! 배반자 녀석이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 뭐란 거야? 내가 언제 배반했어? 아, 너가 배반했지. 생각해보니까 얘가 배반을 해서. 첩보망 고추. 얘도 첩보망 고추. 비춰중 어디 있어? 또 괜히 우리 애들 목 자를라. 이렇게 숙이고. 구독상어 킁킁. 여기 있었구나. 사진 18 탁자 개월 앙 김우지 유 와체연부 아유 차차곰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상어 킁킁. 차차곰상어 킁킁. 앙 구독디 아유 차차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로 할수 있는 게 없구나. 상인들을 불러와라. 물품들을 살펴봐야겠다. 어차피 여기 수도라서 땅을 못 뺏겠구나. 지금 제 그 태수인데 얘가 동네 태수인데 동네가 수도라서 영토 포기가 안 돼. 그래서 땅을 어차피 못 뺏어. 안 불가능하다. 축사. 전장으로 무기를 들어라. 일단 제공국 너무 크니까 그 뭐지?
그걸 해야 될 것 같아. 얘네들이 너무 크니까 좀 회생이 안 되게끔 좀 많이 패놔야 될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딱 몇 개만 남겨놓고 다 먹는 식으로? 오나라 속국 원술의 명령. 유장과 전쟁. 제국왕국이 오나라의 속국이 됨. 미쳤네. 오나라 속국 됐어. 그러면서 전쟁이 풀렸어. 건이국 한송 세력과 화친. 공주 오나라와 함께 한송. 이 게임 참 거지 같은 게 속국이 되면 전쟁이 풀려요. 근데 제가 어차피 지금 오나라랑 전쟁 중이잖아. 외교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이어서 전쟁 걸면 돼요. 전쟁의 혼란에서 안정을 되찾겠소. 원래 딱 몇 개 남겨놓고 속국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종속국 만들려고 했는데. 원래 계획은 그거였는데. 계획이 틀어졌죠? 덕분에. 그래서?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완전히 헛소리로군. 불가능해. 사진 어디 거부한다. 있지? 사진? 불가능하다. 아, 이게 불가능한. 사진이구나. 할 수 없다. 얘가 우리 애들인 우리 애인데. 일단 좀 팬 다음에 되돌려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내 방을 준비해라. 제군들이여. 야심을 따르라. 자비란 없다. 항상 전진하라. 애들이 많네. 확고하게. 우리 그 첩자라고요. 얘가 우리 첩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태수야, 수도. 그래서 죽이면 안 돼. 사진이라네. 우리 애라서. 그리고 여기 너무 많다. 하나 되어 움직여라. 우리 앞길은 분명하다. 지혜가 우리를 이끈다. 전멸만 안 하면 되는데. 치밀한 계획으로 쟁취한 승리다. 전멸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이군. 만족 도시. 이거 좋네. 아, 전멸했네. 전멸만 안 하면 되는데. 그럼 2턴이면 다 차는데. 그냥 직접 플레이할 거 그랬나?
응상. 아, 이거 저거. 전장으로. 이거 패야 될 것 같은데. 분노의 힘으로 모두 쓸어버려라. 아마 보태하라. 공격하라. 전장으로. 안 패죠? 분노를 표출해라. 아이씨. 훈련의 성과를 보여라. 천하를 안정시키리라. 항상 순수하라. 아, 나 정말 귀찮게 만드네. 질서를 위해 무기를 들어라. 열정을 품어라. 아니, 도와줄 수 있잖아. 질서를 위해. 야간전 안 되네. 예견된 결과로다. 성견 잡은 것 같은데? 성견이 아니라 제 성권인가? 윤양 천책 있구나. 천책 잡았네. 윤양 어떡하지? 죽여. 저들은 가축일 혼내. 뿐이다. 좋은 무기네. 그냥 죽여. 저들을 본무기로 삼아라. 너도 죽어. 처리하라. 파주 너도 죽어. 다 죽어. 저들을 본무기로 삼아라. 보내주어라. 의미 없다. 다 죽어. 죽어버려. 자, 이제 우리 애들한테 말도 주고 그러죠. 말 안 타는 애 있나 봐서. 아 맞다, 우리 아들 어떻게 됐어? 잘 갖고 있어? 우리 아들 정미. 좋은 거 갖고 있나? 그렇군. 우리 아들은 잘 갖고 있고. 윤이 그래, 윤이 이거 주면 되겠다. 돌격 부가 효과 10이 저거 좋나? 근처 공성애랑 이속이 느려지는데? 유은이 말도 주고 뭐 이런 것도 껴줘. 이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구나. 됐네. 항맹 강명한테 말 주고 본능 올라가는 갑옷도 주고. 생략 올라가는 거 염상한테 주고. 그 다음 결이 올라가는 거 중송한테 주고. 책략 올라가는 거 관작한테 주고. 그 다음 결에 올라가는 거 유겸한테 주고. 그 다음 나머지 아무것도 없는 애들한테 남은 거 우리 애들 피규어 다 껴졌나?
깨졌네. 그리요. 지금 남는 게 이 쌍극이라는 게 남네. 색사 무기가 남는데? 됐다. 입힐 것 다 입혔다. 레벨업. 그리고 안 움직인 장수들. 누구 땅이야? 건유이고? 아 얘네 땅이구나. 야 너 땅 여기 꽤 넓다? 왜 돈 이거밖에 안 주냐? 땅이 꽤 넓어 보이는데? 그리고 황명. 과욕을 부리지 않게 조심해라. 어딜 치러 갈까? 이걸 채워 내려갈까?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리리라. 의무를 다하리라. 무기를 들어라. 여기 숨어 있잖아. 할 수 없다. 천하를 제패하자. 그럴 수 없다. 오나라. 내 검은 준비되었다. 아이나? 그리고 내정. 내정 이 건물 세 채 다 지어주고 보적 바로 짓기 향납 전당 이미 있나? 왜 안 지어져? 왜 막혔지? 뭔가 겹치나 본데? 이거랑 겹치나 보네. 즉시 철거. 맞네. 그럼 하나가 남네. 이거 식량 매각하는 거 이걸로 전환해야겠다. 아 나 개혁이 안 해서 안 되는구나. 격하 즉시 1000원 즉시 마이너스 14개. 그 다음 쌀 생산량 좀 늘릴까? 남는 거? 아니면 격화를 시킬까? 격화를 시키는 게 낫겠다. 즉시 얘 어디지? 여기구나. 여기 그러면 승급시키자. 이게 턴당 유지비는 더 싸네. 주둔군 양은 어차피 똑같고
요게 좋구나. 요 루트가 있다. 백마의조 순찰 때 막사로 가서 백마인종 쪽으로 가야겠다. 여기는 아 여기구나. 올리고 부지 6개 냅둘까? 공질이 너무 떨어진다 이 동네. 공질 건물 한 채 필요할 것 같은데. 뭐 하나 부수고 공질로 가자. 왜 못 줘? 왜 못 주지? 아, 이거 올리고 있어서 4,800원 비싸네. 얼마야? 안 보여. 2,000원? 네, 2,000원 많아. 너무 많아. 얼마야? 2,700원? 줘. 순찰 때 막사 쪽으로 타기로 했지? 2,200원. 요거 백마의 종 습격대. 됐다. 그래도 공질이 마이너스 1이네. 어쩔 수 없지 뭐. 어 이거 5등급 올라가네. 그리고 여기 항남전당이랑 도우죠. 어군 요서 상남전당이랑 도저 군사기반시설 상남전당 얼마 오르나? 16,570원. 300원 정도 300...250원? 250원이네. 일정을 다 해주고요. 됐다. 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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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줬나? 껴줬구나. 됐다. 매복 성공! 결정적 승리! 죽어! 죽어 이 자식아. 도끼로 찍어버려. 이놈이 이쪽으로 올 줄 알고 있었지. 유씨 팽성의 태수 죽어. 내게 반항했으니 마땅한 벌을 받아야겠지. 내게 반항을 했으니 마땅한 벌을 받아야지. 유지
필요 없어. 죽어. 본보기를 보여줘라. 주환. 능력치 별로야. 필요 없어. 죽어. 스스로 죽기를 바란 놈들이다. 무자비 해져라.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통행권 이동에 협조해. 지나가시오. 의도했던 결과를 이루었소. 다른 애들은 말도 없이 싸가지없이 지나가는데. 그래요? 오제 환송 채모. 당의 오나라에게 채모 지자광. 건이국 가용에서 가오로 바뀜. 건이국이 딱이 맞나봐. 근데 왜 돈을 요거밖에 안 줘? 250원 실화냐? 얼마나 산 거진 거야? 돈 주고 땅을 한번 사볼까? 돈 주고도 땅 살 수 있나? 얼마 정도 하려나? 전진하라! 부패에 저항하고 시련을 견뎌라. 진격한다. 또 당신인가? 요거 좀 팔아보실래요? 아, 땅이 안 붙어 있어서 안 되구나. 그러면 이거 뭐지? 마초? 마초 전쟁 중인가 보네. 이 성을 추구하라. 나간다. 좀 이따가 한번 사보자. 얼마인지 궁금하다. 땅값이. 꼭 대화를 해야겠는가? 원술은 자치권이 없어가지고 오나라 밑에 있는데 자치권이 없어서 땅이 멸망시키지 않으면 뭘 할 수가 없네. 이 둘 있어? 아, 우리 거구나. 얘네 여기 가기로 했지? 열과 성을 다해라. 아, 이거 죽이려고 했는데 얘가 도망갔지? 이 성을 추구하라. 박살내라. 공격! 아우, 이거 어떻게 공격도 안 되고 물 밑에 내려가지지도 않고. 영광을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라. 그냥 여기 와라. 안 되겠다. 준비해라. 출정한다. 명예를 위해, 전하를 위하여. 하늘이 굽어 살피셨구나. 원수를 구해주고 싶긴 한데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4레벨 양성.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철거, 철거. 전환. 연구. 뭐 하기로 했지, 연구를? 만족도 10 이거 타려고 그랬나? 만족도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파견 임무. 하나 더 열렸네. 호잉. 이거 뭐야? 아, 원술이네? 언제나 위를 향하라. 병력의 휴식이 필요하다. 큰일인데? 다 함께 웃고 즐기라.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어휴, 곤란한데? 망설이지 마라. 움직일 준비해라. 일로 붙어주면 되겠다. 진실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옆에 뭐 있었네? 더 버텨봤자 불가능한. 손해만 커질 거다. 옆에 뭐가 있었네. 혼란을 다스리리라. 운명이 기다린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되고, 그다음 5대로 가서 뽀샷 주고요. 포이지 포효하라. 굴하지 마라. 목표는 정해졌다. 전투 개시. 오, 전투 개시 말고 위입. 아, 결정적인 전투인데 이걸 직접 플레이를 안 하고 계기치 않게 위임하면 되는데 직접 플레이를 안 해. 에이, 오랜만에 전투 한번 하죠. 빨리 감으면 되니까 좀 귀찮긴 한데. 양학이 뭔지 보여주죠. 어딜 뚫어야 될까? 일단 바로 뒤에서 오니까 그냥 정면 뚫자. 루브가 뭐야? 난이도 방제 적혀있어요. 어려움입니다. 상병대 주목! 야! 전에 들어라! 여포가 루브야? 그렇구나. 상병대 전투 준비! 궁병대 전투 준비! 포병대 전투 준비! 포병대 전투 준비! 전투 태세! 모두 주목! 준비! 난이도 어려움이고 어려움도 좀 쉬운 것 같아가지고 다음번엔 매우 어려움으로 하려고. 다음 세력 지원군이 도착했다. 일단 잠깐 쏘지 말 봐봐. 요거 불화살 있지. 준비하라. 사격. 준비를 해라. 대열을 갖춰라. 준비를 해라. 적군의 성벽이 무너진다. 돌파하라. 준비해라. 일단 성벽을 다 부셔주고. 화살 장전. 공룡들이여, 공기병대 내가 됐다. 공룡들이여, 준비되었나? 더 빨리. 모두 주목. 상병대 미치라. 오보기로 바꿔서 보내고. 적군의 성벽을 파괴했다. 공격! 공병대 주목! 이것들 뭐야? 나한테 왜 극병이 있어? 활을 장전하라! 준비! 공병대 주목! 얘네들 그냥 대충 만들었나 보네. 뛰어! 나한테 극병이 왜 있지? 그리고 얘네들 그거 없어? 공성차 공성병기 없어? 공성병기 없나 보네. 전원 주목! 주목! 이제 속도 빠르게 할게요. 그리고 불화살 주고. 공격! 불화살 켜고. 잠깐만, 너네 거기 왜 가 있어? 불화살로 타워 좀 쳐주고. 빼주고. 여기도 불화살로 쏴주고. 빼주고. 여기도 불화살로 쏴주고. 화살이 떨어지다니! 사격할 수가 없다! 아니 뭘 했다고? 아, 공성병기. 우선 화살이 벌써 떨어졌네. 그리고 여기 길게 늘리고, 그 다음에
뽑기는 앞으로 진격하고. 놈들의 탑이 보기 좋게 무너지는구나. 노병부터 녹이자. 노병 녹이고.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적군의 탑이 무너진다. 그리고 앞에는 병사 녹이고. 얘네들은 타워 위에 왜 올라가 있지? 안 올라갈 건데?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여기서 이거 패야지. 각도 맞춰주고 쏘세요. 얘 다시 돌아왔어? 사기 많네. 화살이 바닥났다! 칼을 들어라! 화살 바닥났다고? 그럼 뭐 어쩌줄 수 없지. 화살이 떨어지다니 사격할 수가 없다. 쟤네 완전히 집에 좀 보내봐. 보내니? 자 이제 화살도 다 떨어지죠? 자 이제 장수로 들어가서 마무리.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 적군의 탑을 확보했다! 거의 양악이죠?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야? 아, 나는 여기 있어. 그냥 이걸로만 깨자. 얘네들은 요 위에서 뭐 하는 걸까? 타워 뺐고 두 번째 타워도 뺐고 가서 아군이 도시를 점령하고 있다. 쓰고 장수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니 아주 놈들이 도망친다. 끝. 겁쟁이 같으니 너무 이지한데 이거를 수동으로 했다는 게 너무 귀찮을 뿐이고요. 몇 명 죽었나 볼까? 770명. 몸보기로 남겨둔. 어, 생각보다 많이 죽었는데? 레벨 8 노략후 퇴각 한번 해줍니다. 모조리 갈취하라. 레벨 7 약타로 점령 한번 해줍니다. 레벨 6 됐나? 7은 아 6이구나. 짜란다님 3,500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창병 원거리 방어대는 필요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레벨 도시 됐고요. 8에서
그 다음 이런 거 철거하고 쌀은 냅두고 그리고 이거 누구야? 사진이구나. 잠깐만 사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다.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으면 그 뭐 군사 보급품에 독을 풀까? 왜? 왜 안 돼? 왜 안 되지? 아, 누구 할 건지 선택하라고. 어느 장소가 있을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나? 여기. 안 된다. 안 돼. 가치꾼. 할 수 없다. 얘는 어디 있지? 이건가? 불가능하다. 성금 그는 어디 있지? 거부하겠다. 성금 그네 안 보이네. 내 시야에서 안 보이나 보다. 누구를 좀 병사를 갈아야 불가능하다. 되려나? 불가능. 원술. 그럴 수 없. 절대로. 아, 원술이랑 전쟁 이거 풀어야 되는데. 얘는 여기서 그냥 지키고만 있네. 허위 행군 명령. 이동 가능 범위를 줄이고 소속된 병력도 필요한 상태로 전투에 임함. 보급품의 독풀기. 이제 뭐 이거 오늘 아니야? 오늘 내일은 광평정한테 왜 독이 안 타지지? 행정관리 종용이나 하자. 해수나 달라고 하자.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까 첩자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건의국에 첩자를 한번 보내볼게요. 보낼 때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 FA 시장에 있는 애들 중에서 간단 말이야. 갈 수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윤표 사마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윤표 사마부 호사 황장 두위 2위 4레벨